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서 좀 하나를 더 갖고 와 이제 와봤어요. 원래는 그냥 이 빵은 이거는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이거 갖고 온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결심을 했어요. 미니언즈 우유 3종. 미니언즈 우유 3종, 이렇게 뒤로 보면 뭐 모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뭐 앞에 뭐 이런 눈알탱이만 있고 뭐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니언즈 우유 3종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눈이 커피 우유고요. 이렇게 생긴 눈이 초코 우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옥수수 우유인데요. 지금 제가 그 제일 그 뭐냐 궁금하다시피 한 거는 바로 이거 옥수수 우유예요. 왜냐면 사실 뭐 커피 우유라든지 초코 우유라든지 이건 워낙에 이게 시중에 나온 게 많으니까 그냥 그거잖아요. 그 커피 우유나 초코 우유는 그냥 어떤 종류를 가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한 커피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뭐 이런 거는 진짜 이상한 맛은 안 느껴요. 근데 옥수수 우유 이거는 그요 미니언즈에서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 미니언즈를 만든 이 브랜드가요. 디귿 데어리젠이라는 곳에서 그 제조를 했네요. 데어리젠이라는 곳에서 제조를 했고 그 위치가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있어요. 그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경기도에서 그 여주에서 그 강원도로 넘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나들목이 문막이거든요. 거기. 하여간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우유를 쭉 흔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옥수수 우유도 제일 궁금하니까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이 미니언빵 뚜찌빠찌. 아, 이 캐릭터가 뚜찌빠찌인가 봐요. 아, 이건가? 이 캐릭터가 뚜찌빠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미니언빵은 이거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좀 여러 개 먹고 싶어 봤는데 뭐 편의점에 제가 가는 시간대가 항상 재고가 제일 없는 시간대예요. 보통 밤에서 새벽 사이에 그 편의점은 재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알바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그 힘든 게그 편의점에 재고 들어오는 거. 어쨌든 뭐 미니 팝씨를 제거 후 전자레인지에 20초 데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귀찮아요. 컵에다가 한번 제가 그 생긴 거 한번 따라 볼게요. 옥수수 우유 한번 여기다 한번 따라 볼게요. 약간 바나나 우유 색깔하고 비슷한데 한번 한 모금 마셔보면 뭔가 그 고소한 향 나요. 이게 맛이 그 여러분 혹시 그 팝콘 영화관에서 팝콘 드시잖아요. 그 약간 그 버터 팝콘? 일반 팝콘 말고요. 일반 팝콘은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그 뭐냐? 원래 팝콘이 옥수수로 만드는 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옥수수 우유가 딱그 맛이 나요. 그 버터 팝콘인지 캐러멜 팝콘인지 그 버터 팝콘하고 캐러멜 팝콘이 사실 조금 그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달달한 팝콘 그거 먹는 기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팝콘 종류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팝콘 종류를 아무거나 다 먹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팝콘 먹는 맛이야. 자, 그럼 커피 우유 한번 마셔볼게요. 커피 우유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커피 우유는 약간 그 스누피 우유 생각나는 그런 맛이 살짝 비슷하게 나요. 스누피 우유 그리고 자 초코 우유 초코 우유가 조금 진하네요. 커피는? 잠깐만. 커피 우유는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그렇고, 자, 평정심을 되찾고 다시 한번 옥수수 우유를 마셔보겠습니다. 딱이 냄새가 팝콘 냄새야. 팝콘 먹는 맛 맞네. 그래서 이 미니언즈 시리즈가 모르겠어. 제가 그 전에 그 GS 유어스에서 바나나 라떼, 코코넛 라떼, 망고 라떼 그거 마셔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유랑 섞으면 괜찮아 죽겠는데 그걸 왜 굳이 그 커피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맛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약간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되게 신기한 거는 옥수수 맛 우유가 굉장히 신기해요. 오히려 이거 초코 우유는 굉장히 그 진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이 커피 우유는 생각보다 연해. 근데 다른 커피 우유에 비해서는 조금 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스누피 우유를 마셔봤잖아요. 스누피보다는 당연히 약하지. 옥수수 우유 이거 은근히 그 약간 진짜 영화관에서 팝콘 먹을 때 이거 옥수수 우유 사가지고 들어가면요. 편의점에 커널스 팝콘 있잖아요. 그 영화관 보러 갈때그 편의점에서 여러분 한번 그거 해보세요. 그 편의점 우유로 그 커널스 팝콘 하고 그 편의점에서 이거 옥수수 우유 해가지고 딱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컵을 안 씻어놔서 이 색깔. 딱 진짜 그 팝콘 먹는 그 우유 맛 나요. 예, 약간 그 옥수수 맛이 그래서 안달줄 알았는데 달아. 살짝 달아요. 군옥수수 향, 찐옥수수 향. 사실 근데 군옥수수는 조금 약간 짭짤하고 찐옥수수가 조금 달죠.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니언즈 빵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어디부터 먹어야 될까? 약간 지금 그뭐그 붕어빵, 국화빵 막 그런 거 파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자, 숨통은 끊지 말고 한번 이 미니언즈 이거 머리인지 눈썹인지 이 뚜찌밭이 보니까 머리카락 같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카락부터 한번 삭발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삭발하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파를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무슨 그 우리 그 조선시대 때그 사지절단 차명이라고 아세요? 그 사지절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그 팔하고 다리에 총 4개잖아요. 그총 4개를 사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황소 4마리에 묶어요. 황소 4마리에 묶어서 이제 병사들이 딱 채찍질을 하면 황소들이 일제히 각자 그네 방향으로 사람을 끌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쪽으로만 끌려가는 것도 겁나 불쌍한데, 문제는 그거 뭐냐,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거 있어요. 그러면 찢기는 그 아픔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그 팔쪽이 약간 길이가 모자라셨대요. 그래가지고 팔을 탁, 그 탈골을 시켰대, 로마 병사들이. 어쨌든. 자, 그러면 뭐 팔은 자르면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리. 다리 쭉 자르니까 여기 요 크림이 좀 나오네요. 잘안 보이나? 여기 이렇게 크림이 좀 나오는데, 크림을 이렇게 쫙 눌러보면 뭐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지절단 이렇게 찢다 보면 이제 얘가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죄인이. 그러면 이제 그 사형수의 목을 딱 치는 거지. 그래서 사지절단 차명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뚜찌파찌의 엉덩이를 한번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어요. 와. 여러분, 슈크림의 세계.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어요. 자, 3위는 이거. 좀 제가 커피 우유를 워낙에 많이 마셨다 보니까 좀 식상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제가 원하는 그런 종류의 커피 맛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 우유 중에서도 굉장히 그 맛있게 잘 만드는 커피 우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쪽 약간 물음표. 그리고 2위는 이거, 초콜. 초코가 쪽 약간 단맛은 좀 괜찮은데 너무 진해. 너무 진해. 근데 커피보단 조금 나아요. 그래서 2위를 줬고요. 자, 대망의 1위. 뭐, 제일 궁금해했던 옥수수 우유. 근데 원래 이게 편의점에서 먹는 맛은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너무 기대하면 맛이 없어진대. 근데 지난번에 그 옥수수 우유를 그 성당에서 안 사람들이 그 옥수수 우유를 마셔봤다는데, 옥수수 우유가 뭐 맛이 안 맞았나 봐, 그 성당 동생들은.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냥 안 마셔봤고요. 제가 이거 옥수수 우유를 지금 이거 미니언즈 3종 갔다가 비교해서 마셔봤는데, 딱 이게 제일 입하고 비슷해요. 내 체대생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옥수수 우유 향 맡아보면 그 우리 영화관에서 팝콘 먹는 그 향이 나거든요. 그 약간 팝콘 중에서 약간 버터 맛? 캐러멜 향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
달달한 팝콘 먹는 그런 느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 편인 이 미니언즈 우유 중에서 옥수수 맛은요, 그냥 그때 추천하고 싶어요. 그 이제 영화 보러 갈때 원래 영화관에 약간 뭐 라면 그런 거 아니면 뭐 음식 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오늘도 인사하러 왔어요. 와준 게 어디야? 근데 딱 이게 이 옥수수유가 팝콘 맛이 나니까 그딱 그때 갖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에 그 커널스 팝콘 있잖아요. 그 팝콘 사가지고 이 옥수수유를 같이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그 뭐냐 영화 보러 가서 그 콜라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콜라 팝콘 엄청 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영화관에서 나올 때그 이제 팝콘 남는 거 있으면 그 싸가라고 그 봉투 조그만 거 따로 주잖아요. 그런 거 담아가면 되긴 하는데 이 팝콘하고 맛이 비슷해서 잘 어울릴 것 같은 우유. 옥수수 우유 이거. 네, 그래서 약간 달달한 팝콘 먹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위. 아, 오늘 감기 기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커피 맛이 3위, 초코 맛이 2위, 그리고 옥수수 맛이 1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니언즈 우유 3종 그 비교 먹방. 일단 토크는 계속 할 건데 그 이제 우유가 좀 많이 남아서 그리고 비디오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몰라서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